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온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회복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위기 대응 단계 2.5단계로 그렇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가 비대면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고 예배당에는 20명만 그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본당을 건축했고 그 응답을 체험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그렇게 맛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텅 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고 또 방역 수칙을 철저히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단의 이 고도의 전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방심하게 하고 긴장을 풀게 하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이렇게 직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일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이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놓은 성경 내용이 많아요. 이사야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래, 풀이다. 야고보에서는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다. 풀이다, 안개 같다. 인생을 그렇게 성경을 표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같이 풀같은 이런 인생길에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말씀입니다. 잠깐 사는 이 삶을 통해서도 너무 힘든 게 많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소위 말해서 무거운 짐의 무게감이 전에보다 더 그렇게 힘들까요?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 뭐 한숨 소리가 땅이 꺼져라고 그렇게 지금 한숨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삽니다. 짐을 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렘넌트들 입시 진행하고 있는데 고3 수험생들은 지금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학생이 되었다고 하고 해서 편하냐? 대학생이 되자마자 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취업 준비, 취업을 하면 어떠냐?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모두 다 취직을 하고 사회문이 그렇게 열린다 해도 그 짐은 또 다른 형태로 그렇게 무겁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짐이요.
또 그다음에 은퇴 이후에 은퇴 이후가 노후가 또 걱정입니다. 노후가 또 짐입니다.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고 갈수록 짐의 무게가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답이 있다. 참된 쉼이 있다. 영원한 행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에 살을 환경을 사잡고 있는 육신적인 이 모든 서론적인 이 모든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하는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 안에만 있는 참 안식입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본문에서 수고한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고나다 지치다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다 잃고 낙담하다 그런 의미예요. 어느 형태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 계속 지치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짐진 자들은 수동태인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워진 사람. 무거운 짐이 지워졌어. 자, 그러면 그 짐이 무슨 짐이고 어떻게 지워진 것이냐?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적 관행을 말합니다. 율법적 관행, 더 나아가서 당시 3장의 이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모든 인간이 짊어지게 된 죄의 짐을 뜻합니다. 죄의 짐.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본질을 왜곡시켜가지고 이 613가지의 시행 세칙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 인해가지고 생활 자체가 굉장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율법의 짐까지 짓눌려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들의 전통적인 표현 가운데 토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라를 어깨에 짊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토라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가 이 멍에를 지는 것과 같이 수고롭고 힘든 일이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요 그때부터 13세가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을 치르는데 거기서 이 성인식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 맞춰봐라고 합니다. 바 맞춰봐라는 뜻은 율법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율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3세부터 토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바 미쳐봐. 이 예식이 이제 마지막 부분의 당사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13세 된 아이들이 이 성인식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성인식을 봤는데 토라라는 그 율법이 말이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썼던 그 율법책이 얼마나 크냐. 두루마리요. 두루마리 돼가
어마어마 큽니다. 이 두루마기로 그때 쓴 그걸 그대로 짊어지고 애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그 부모가 이끄는데도 그 이제 라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짊어 따라가면서 하더라고요. 모자 쓰고 그렇게 아 성인식 하면서 이대로 완전히 율법으로 잡아 묶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성인식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보았는데 평생을 율법을 짊어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고 그 삶이 옥죄냐 말이에요. 사실 죄인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고.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죄짐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지킨다 해도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이 기능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 도저히 안 되겠지. 아무리 지키려도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준 거예요. 절대로 못 지키도록 지킬 수가 없는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이 답이다 그 말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도 또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이 답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실 믿었다 그러면 완전히 해방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율법과 모든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본문 25절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지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야기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주셨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 복된 소식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뜻을 알고 계시고 일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유일성, 모든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영의 눈이 닫힌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 여기서 지금 뭐랬습니까? 지혜롭고 설계롭다. 요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모든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영적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 자유함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삶의 발걸음마다 사실적으로 누려야 한다. 아멘.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은 이 사실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알려줘야 한다. 완전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참 해방.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짐이라 생각하고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있었던 시기가 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얻은 참 마음의 안식에 대해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이 신앙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신앙론은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에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이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톨스토이의 신앙 고백이.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톨스토이처럼 지금 그리스도 안에의 이 축복을 놓치고 지금도 교회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허송세월하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교회를 출수가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이런 분들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삶은 다 허송세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이 있음을 이 톨스토이가 고백했습니다. 이 참 안식을 얻는 순간 이걸 놓치지 마시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이것을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쉽고 가벼운 주의 일입니다. 29절로 30절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이 수고와 짐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 벗은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짊어지야 할 또 다른 멍에와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언제는 짐을 다 벗겨준다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또 다른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회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려고 회피하는 이유가 뭐냐? 또 다른 무슨 짐이 지어지는 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 부담스러워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또 교회까지 나가서 무슨 내가 더 피곤하지. 자,
예수 믿으면 뭔가 자신의 삶에 제약이 올 것이라고, 불편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자기들 지리짐작으로 아예 피해버려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죽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의 짐.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어제로 온 1,000명이 넘었답니다. 점점 갈수록 전 세계가 지금 뭐 거의 지금 7천만, 8천만이 죽어 1억을 향하여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죄와 저주라고 하는 영원한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 스스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 죽음 문제, 인간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만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만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멍에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어진 이 멍에 율법 너무나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행복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 평안을 네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네게 주노라. 내가 네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농경 문화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가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 때에 대부분 한 마리로 그렇게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고 논을 갈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유대 농경 사회에서는 꼭 멍에를 짝을 이루어서요. 짝을 이루어가지고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멍에를 쉬고 그렇게 논 밭을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비슷한 크기의 소 두 마리가 한 조를 이루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미소와 송아지가 멍에를 질 때가 있어요. 어미소와 송아지를 멍에를 이렇게 한 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냐? 어미소 소에게 송아지가 이 밭 가는 것을 훈련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이 멍에를 씌울 때에 전부 다 이 멍에의 무게는 어미소에게 다 담당시킵니다. 어미소에게 담당시고 이 송아지는 아무 힘들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뭘 배우느냐? 밭 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 송아지가.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하중은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영적인 겸손과 온유함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영적 자세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멍에와 그 짐이 어떻게 되느냐? 가볍고 쉬워요. 가볍고 쉬워.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진 직분, 2011년 특별히 청지기들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 통해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은 그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직분을 통해서 뭐요? 세 가지죠. With,
Emmanuel Oneness.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With Emmanuel Oneness.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인본주의가 나오고 예체질이 나와서 Oneness가 안 돼요. 언제 지가 튀어야 돼. 지 말을 먹어줘야 돼. 자기라고는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와. 여러분들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나와. 창세기 1장, 3절, 8절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지. 나라는, 시궁창 냄새나는 나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정말 기도한 사람의 특징, 말씀의 사람 특징, with oneness, 이마누엘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서 가는 곳곳마다 그걸 화평케 하는 자라, 피스메이커라, 가정천국, 심령천국, 교회천국, 현장천국 만드는 자, 원리스 천국만 하나가 안 되면 성령사 아니에요. 일단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그때부터 성령사 하시는 거예요. 싸우고 막 지지고 뽑고 하는데 무슨 그게 성령사 합니까? 역사 안 합니다. 절대로. 모두가 다 은약의 말씀,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면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멘. 근데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 도대체 창조 능력 아니 오늘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가 네게 세워주는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 참된 누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인생을 많이 산 노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노인이 슬픈 표정 지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젊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의 가장 무거운 짐이다. 성도 여러분, 젊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직분 맡은 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직분을 맡았다. 이건 축복의 통로예요. 직분을 맡았다. 하나님 앞에 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직분 때문에 전에는 내 일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제 직분 받고 보니 직분이 고민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직분 하나님께 충성해서 정말로 이 직분에 열매 맺게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이 축복의 통로. 이것 때문에 깨어있게 되고 고민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신앙이 자라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예배 시간 졸던 사람이 졸지 않고 눈을 뜨고 눈에 부릅 뜨고 은혜를 받고 해. 직분 감당해야 되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포럼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확 달라집니다. 직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직분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처럼 교회에 쓰인 직분은 구역장부터 안 해본 직분이 없다고. 그 직분을 맡을 때마다 두르고 떨려서 두벌벌 떨면서 잡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적 지각 변동 일으켜서 부흥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 내가 나를 보고 놀란 거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 직분에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 직분이 여러분이 좀 거룩한 부담은 되지요. 되는데 그게 멍에는 멍에인데 정말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힘을 얻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라 그러세요?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분명히 말씀했어. 그래서
직분 맡은 모든 청지기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직분 통하여 그야말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 막 내 팔자가 바뀌게 하여 없어서 그냥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완전히 성품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창조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맡아서 그냥 내가 무슨 직분이든 모르고 내가 뭐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 내가 뭔 직분 맡았는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또 사단에게 또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 톨스토이가 얼마나 그 기간 동안 당했어요. 평생을 그야말로 당해버렸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당하면 안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쉽고 가벼운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이걸 맛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복음의 복음 회복의 주역들로 다 쓰임 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요 귀한 일인지, 이 직분 속에 모든 회복이, 모든 치유가, 모든 주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회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무엇인지, 심과 참 평안이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런 지금 영적으로 암울한 이런 환경적으로 암울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 심을 찾고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들어 기도합니다.